5월 11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 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국내에 시판 중인 치간칫솔 171개를 수집 분석한 결과 상품에 표기된 직경과 실제 측정한 직경의 일치율이 3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치간칫솔 통과구멍의 직경과 솔직경, 스템 직경, 스템 길이 사이에 양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 호에 게재됐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치과교정과 문철현 교수팀이 얼굴뼈와 안면에 기형과 부종교합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인 메비우스 증후군의 치과교정치료의 사례를 치과교정학회지에 보고했습니다. 문 교수는 다학제적 치료 접근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교정 유지 장치를 사용하고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협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개설자의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치협은 최근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및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제주지부 창립기념 학술집담회 및 창립총회를 오는 13일 제주지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박남심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MBTI별 엔도 분석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14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덴토피아 치과의원 최대훈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교합 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나리자 치과가 오는 14일 제18회 미소를 찾아드린 데이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실시합니다. 18년간 이어진 이번 무료 봉사는 저소득층 20여 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충치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 치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캠페인 씀씀이가 바른병원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열린 캠페인 가입식에서 우리 치과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이음 구강학 안면외과 치과 의원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9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임정훈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의 드림치과 의원과 서천 장항 LH 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루의 드림치과 의원은 서천 장항 LH 1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직원들에게 치과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치과 위생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 과정을 열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 등이 연자로 나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텀블러를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춘해 보건대 치위생과가 울산 명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춘해 보건대 치위생과는 학생들에게 불소 바니쉬를 도포해주며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조림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